매 안식일 아침 전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잠비크에서는 나무 그늘에서, 몰도바에서는 감방 안에서 모이며, 멕시코에서는 천막 아래, 또 캄보디아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의 재림 교우들에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몽골에는 1992년에서야 재림 기별이 전해졌으며 1994년에 첫 침례 교인이 탄생했습니다. 그간 몇몇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200여 명의 교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우들은 교회 건물이나 작은 교실, 그리고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게르의 겉모양으로는 재림 교우들의 영적 모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곤 믿겨지지 않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따뜻한 신뢰와 젊은 교우들의 환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연한이 오래지 않은 이 젊은 교우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우들은 양피지로 만든 성경을 펼치고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읽습니다. 젊은 설교자가 쏟아놓는 예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에 그들의 얼굴은 환히 빛납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배기에 모인 청중들에게 전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도 그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